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자 2,000명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양주 레드라벨 구독자 2,000명 기념 2,000명 달성했어요. 2,000명.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강어랑 연어 사왔어요. 왜요? 아, 오늘 현충이라서 그런가? 묵념해야 돼? 또 하나 더 찍읍시다. 얼음 없어요. 그런 거 안 키워. 아니 투자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2,000명 달성했잖아요. 2,000명. 와인 맛이지. 아, 와인이래. 하나 더 찍을게요. 뭐 받쳐야 되는데. 오늘 강배도 하고 씨. 강배 없다면서 개 구라쳤어. 받칠 거 없나? 강배여 씨 얻기는 개구라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2,000명 달성 기념. 예, 레드라벨 한잔 하고 연어 강어 연어 하나 먹을까요? 노르웨이산. 마우스 이제 별 할 필요 없어. 하나만이고 강어 해만 하나 더 찍으면 돼요. 오늘 사연이 오늘 사연이 깊다. 그리고 오늘은 술 한잔 해도 되는. 어저께 술 안 술 제꼈잖아. 하나 더 찍읍시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2,000명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양주는 이미 마셨고요. 내 근본 발포주 강어 지느러미 강어 지느러미. 15초 컨셉이고 15초 안에 발포주도 먹고
15초 안에 멘트도 하고 발포즈도 먹고 안주도 먹어야 되잖아. 예. 네. 그 다음에 60초짜리 있는데 60초는 너무 누주해지고. 오늘 어저께 술 안 먹었죠? 오늘 술 한잔 합시다. 아 그리고 이거 와 경희대에서 우리 집 우리 동네까지 이거 6,000원에 배달 아니 배달비가 6,000 이건 14,000원짜리가 얼만데 포장 불량돼 가지고 이거 내가 득했습니다. 오늘 7시에 갔다 온 거 집에다 놔뒀어. 6시에 갖고 온 거 그 데리야끼 소스 볶음이야. 볶음하고 밥인데 포장 잘못돼 가지고 엎어졌거든? 엎어졌는데 그래갖고 고객센터에 보내니까는 그냥 미안하다고 하대. 그래가지고 이거 내거 됐습니다. 데리야끼 뭐 볶음면 그런거야? 세 편 다 찍었다. 아니 저기 아 잘못 눌렀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저기 한 잔 말아먹고 또 얘기 나눌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일반 대행 8개 배민 9개에서 7만원 벌었어요. 7만원 강제배차도 받고 오늘 파란만장 했다 오늘. 예, 구독자 2,000명 기념이잖아요. 기념인데 먹어야지. 오늘 8개 9개 17건 예. 저번에는 부시리, 뭐, 참돔, 이렇게 네 가지였잖아요. 오늘은 그냥 강어, 연어인데 강어 지느러미가 있어. 저번에는 강어 지느러미 없었거든. 강어는 지느러미를 먹어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먹은 거야. 뭐가 안 되나 보네. 예, 지느러미가 맛있어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줘요. 잠시만요. 예. 오늘 17개. 와 오늘 근데 처음부터 이거 했으면 나 적응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2월달부터 조금씩 타왔었잖아. 그래가지고 막 모르는 길이어도 내비게이션 안 켜고 지도만 보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돼가지고 강제배차도 어떻게 잘 하고 왔습니다. 강제배차가 뭐냐면은 강제로 갔다 와야 돼. 내 의사랑 상관없이. 이렇게 해놓고 먹읍시다. 아. 오늘은 2,000명 기념으로 네드나베 사왔어. 이거 뭐 2만원대였어? 25,000원? 이마트 10분 전에 갔습니다. 이마트 10분 전에. 일단은 제가 팬티바람이라서 일어서지는 못하고 앉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2,000명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달도 하고 여기 먹방도 또 알차게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잖아. 열심히 살잖아. 마음 잡고 좀 마음 잡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지.
마음 잡는 데까지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 그거에 그 뭐지?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잖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눈물이 나으려고 하니. 그래도 4개월 동안 허송세월은 안 했다. 그래도 유튜브 2,000명, 구독자 2,000명에다 그거 만든다고. 어쨌든, 그거 만들어 놔서. 이제는 저 일대 사무실 그거 한 거 하게 있어가지고 강제배차도 당했거든요. 오히려 강제배차도 나쁘지 않아. 근데 오늘 비가 계속 왔으면은 더 힘들었을 텐데 그것도 뭐 익숙해지겠지. 뭔가 소속감도 있고 책임감도 생기고. 오늘 7만원 벌었어요. 17건 했습니다. 아니 오늘 2,000명 구독자 2,000명 달성해서 기념으로. 원래는 어저께도 술 안 먹었잖아. 어저께 나 술 안 먹었잖아. 알죠 여러분들. 그리고 2,000명 그래도 하루에 5명씩 정도니까는 주말쯤에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달성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20명 가까이 막 한 번에 20명 넘게 한 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구독 눌러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술 먹는 거 인정. 어저께 술 안 먹고 예쁘게 그 닭 한 마리 칼국수 먹방 했었잖아요. 오늘은 인정. 오늘은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프로그램으로 하면 돼요. 프리즘이라든지 그 뭐지? 파이브 그거 있어요. 뭐지? 나이브 파이브인가? 그 어플 갖다가 깔고 하면은 구독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뭐 방송하려고. 되네. 그러면 한 잔 좀 말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준비가 안 됐어요. 레드라벨이고. 아. 한 500원치 흘린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섞어 마시는데 뭐 코끼리 맥주 마시면 되잖아. 머리 길러주면 안 되냐고? 안 돼요. 헬멧에 걸리적거려. 그리고 내가 뭐 얼굴을 먹고 삽니까? 얼굴을 먹고 살았으면은 진작에. 아니야, 머리 귀찮아 헬멧 쓰고 하고 나 걸리적거려. 여러분들 현충일인데 오늘 어떻게 하죠? 원래는 현충일날 음주 감호하면 안 되는데 송국선열님들께 묵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천안함 그 영상도 봤는데 정말로 진짜로 순국선열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경찰관, 소방관 이렇게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렇게 이런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엊그저께 비록 번칙금 많은 끊기는 했지만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실적에 내가 그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같아가지고 뿌듯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 그분들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뭐 하고 있는데 뭐 아무것도 다 차선 신호 다 지키고 차선 다 지키고 하면은 오히려 그분들 괜히 오해받잖아. 근무 태만으로 괜히. 그리고 국가 세수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한잔 하겠습니다. 자. 네들라베 양주 보이게 끓은 방송해야지. 그리고 오늘 이거 내가 배달하다가 뭐 내 잘못도 없지 않아 있는데 포장 불량이 어떻게. 아니 뚜껑 씌웠으면은 랩핑을 하던가 테이프로 하면은 어떻게 한 번만 이렇게 십자가로 묶던가 해야지. 십자가로 테이핑을 하던가.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가로는 놔야지. 이거를 2층으로 싸우면 어떻게 해? 아. 우리 또 부회장님께서 또 회장직 또 노리시네 또. 한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2,000명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은
좋아요 진짜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달려왔잖아. 오늘 열심히 했고 구독자 이제 짱. 감사합니다. 예, 돈 좀 써야지 구독자 2,000명. 근데 그래가지고 식사 한 끼는 됐어. 이것도 한 15,000원 돈 되는데 뭐지, 데리야끼 일본풍의 재팬 스타일의 그 데리야끼 소스 있잖아. 문어 타코야끼 그 소스 있잖아. 그 문어 이렇게 뭐 이것도 있고 그 양념에다가 면하고 밥 볶은 것 같아. 눌렀어. 감사합니다. 그거 오토바이 오늘 긁었잖아. 아, 밑에도 긁고 옆도 긁고. 근데 크게 당황하지 않았어. 오토바이 그래도 크게 저게 사고 안 난 게 어디야. 부어도 내 돈 내 산 아니니까는. 근데 이거는 사진 찍은 게, 왜냐면 글씨 2층으로 돼 있었어. 이거는 진짜로 포장을 잘못했어. 뚜껑에 내핑도 안 치고, 아니면 테이프물은 십자가로 해야지. 그냥 한 번만 찍 하면 그 당 국물 살지. 확 그냥 막 그냥 여기 응? 가다 보면 뭐 그거 배, 뭐 띵동 하고 울려. 어디 뭐 배차가 그러면 옆으로 세우다가 그 도로하고 인도하고 한 이 정도 정도 그 보도블록 높이 차이가 있잖아. 근데 거기 옆에 긁었어.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면 바퀴가 닿는 순간 밑에는 또 그 정도 높이가 안 되면 요 밑에 또 긁고. 아무튼 큰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야. 자쿵 우쿵 밑바닥도 긁고. 그러니까는 높은 데서 이렇게 그 뭐라기 그 이걸 뭐라그지 언덕이 아니라 뭐라고, 아무튼 밑바닥 긁었습니다. 오토바이. 한잔 하겠습니다. 일단은 볶음면 좀 먹고. 데리야끼 소스인 것 같아. 엄청 불었다. 머리도 약간, 머리는 진짜 방지터 그런 거지. 구조 역할 오래. 내가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는 평상시 같이 느긋했으면은 그렇지 않게 행동했을 텐데 오늘 마음이 급하다. 그래도 사고 난 게 어디야. 이거 애착팀인데 애착팀. 제하고 제가 뭐 디즈니랜드 뭐 있잖아. 내 뒤에 있는 은영 쟤도 꽤 됐어. 내가 아프리카 TV부터 방송할 때부터 쟤도 한 2017년 그때부터 했을까는 7, 8년 됐어 쟤도. 이제 요즘은 이제 요게 애착이지. 여러분들 이거 뭐 달라진 거 혹시 이거 뭐 달라진 거 아는 사람, 이 헬멧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아니 오늘 구독자 2,000명 기념해야. 스트레치자는 한 잔 먹겠습니다. 신호 어기면 안 되지. 어기면 안 되지. 오늘 그래도 강제 배차라는 것도 받았어. 강제 배차 없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해. 근데 나도 이해를 해. 직장 생활 해봤으니까는. 아니 오늘 같은 오늘 갑자기 6시부터 7시까지 소나기 내렸다. 혹시 서울 이쪽에 계신 분들 혹시 소나기 내린 거 아나? 아 무선 하이바 아니고. 나는 그 뭐 무선 그런 거 없어. 내 추측을 안 해. 그런 거 안 해. 갑자기 소나기 내렸어. 그래가지고 잠시 쉬었다 갔는데 나갔는데 갑자기 강제 배차 두건 묶어준 거야. 고층 아파트 이런데 비싼데 막 이런 데는 기피하거든요. 근데 내가 배민하면서 한번 갔던 데라서 그나마
좀 당황하진 않았어. 그리고 그쪽도 뭐 강제 배차하니까는 뭐 내가 이게 배달이 처음이면 모르겠지만은 1000km 넘은 상태에서 어쨌든 내가 2월 때부터 5월 때까지 허송세월은 보내지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 뭐 하루에 한 건 하고 두 건 하고 뭐 그랬지만 그게 그래도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그런 경험도 없었으면은 정말 멘붕 됐을 것 같아 오늘. 그래도 차분하게. 그리고 오늘 어디냐 거기 무슨 다리 건너는데 잘못 동부간선 잘못타가지고 우정부로 갈 뻔했다. 어디야 장안교인지 뭔지 그거 잘못 타가지고 우정부로 빠질 뻔했어. 그래도 내가 비록 내가 저거 했지만은 그 한두 번씩 탄 이쪽에서는 해봤지만 저쪽으로는 못했거든. 잘못하다가 나 의정부 갈 뻔했어. 뭔 말인지 모르죠. 그 간선도로 있어. 간선도로 잘못 타가지고 의정부 갈 뻔했네. 그래도 배달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니까. 진짜 만약에 그런 뱀이라든지 오토바이 1000km도 안 타고 무작정 오토바이 내리자마자 오토바이 그러니까 오토바이 굴파하자마자 일반 대행 사무실 갔다 그럼 오늘 의정부에 가 있었을 거야. 요 중랑구에서 배달 때 근데 갑자기 동부간선 뭐 잘못 타가지고 의정부로 갈 뻔했습니다. 컴퓨터 창에서는 그 채팅을 안 해줘. 마우스 손대대 따끔따끔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채팅 좀 잘해. 아무튼 오늘 2,000명 구독자 2,000명 달성했으니까는 내가 깔끔하게 연어 두 점 먹겠습니다. 연어 두 점 먹고 이거 보이게 해야 돼. 보이게. 내들 앞에 짠. 아 이쪽만 너무 뭔가 밸런스가 안 맞네. 진입은 하면 안 되죠. 진입하면은 뭐지 고속카드로 타는 건데 하면 안 되죠. 그럼 연어 먹을 때 왜 문 열어야 된다. 노르웨이에서 아니야? 연어. 아 근데 연어 이제 2000년대 연어 빕스 가면은 샐러드바 저거 뭐야 뷔페식 풀이라 샐러드바 이용할 때 연어 많이 빕스 많이 먹거든. 아 연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지가 한 20년은 된 것 같아. 그때 나는 남자 여자친구 있었습니다. 빕스 가면은 스테이크 시키기 한 샐러드바만 이용하는데 그때 당시 2만 몇천원 3만원 돈 좀 안 돼서 둘이 가면 5만원이야. 근데 여자친구한테 그때 물어보니까는 여자친구 그게 좀 기분이 상했나봐. 샐러드바만 이용하는 게 양주죠. 지금 방송 25분째인데 지금 양주 까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막 소주 한 병 마신 것 같은 그런 텐션 나오네요. 세일클럽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다모이 아이러브식 세일클럽 하나 20년 지났는데 그때 그래요. 뭐지 그때 당시 그 뭐지 그 도토리 뭐야 도토리의 그 여자친구 친구들 연락 그때 도토리 할 때 도토리가 뭐지 그거 할 때 연락 여자 그 여자친구가 여자 친구들 그 있어가 연락처 걔네들한테 연락했어. 나 힘들다 뭐 했는데 그거 뭐 도토리 하는 것도 없어졌더만. 우리나라가 되게 앞서서 갔어요. 근데 알러브 스컬 달몸 해가 나 척상도 맞나 하고 척상도 하고 했는데 그거 다 싹 다 없어졌잖아. 너무 왔어. 싸이월드 뭐 너무 획기적인 그런 건데 왜 이게 지속이 안 되는지도 너무 뭐라지 개인정보 이런 거랑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빕스 갔는데 샐러드바만 이용한 거야. 스테이크 시켜야 되는데 스테이크 시키면 샐러드바는 그냥 저거 저 프리하게 하는 건데 가가지고 그냥 샐러드바만 저거 한 거지. 이주영님 어서 오시고 하이테 천리야
나난 남자 천리안도 압니다. 우리 삼촌이 저기 IT 쪽에 그 빠삭해가지고 리눅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자바하고 C 언어가 있어. 또 계산기 나는 프로그램 짜는 거는 우리 삼촌은 뭐 C 언어하고 자바는 또 모른다고. 또 그게 또 언어가 차이가 있어서 모른다고 하더라고. 크게 실망했지. 우리 삼촌 IT 쪽에 있는데 또 그 IT 쪽에 그 언어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게 또 안 되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과제 내야 되는데 올렸잖아. 네. 여자 동기 시켜가지고 이거 올려라. 왜냐면 남자가 올리면은 안 해주거든. 여자 동기부터 시켜가지고 이거 뭐 하면은 그때 뭐 몇만원 준다고 니가 올려라 해가지고 그거 저거 해가지고 그 과제도 통과하고 진짜 나 졸업하는데 나 빡셌습니다. 나 남자 부산대학교 졸업하는데 빡셌어. 토익 700이 몇 말입니까? 700.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컴퓨터도 해야 돼. 한잔 말겠습니다. 술 마시는 방법. 뭔가 스트레스 받는 계기가 생기면은 알아서 마시고 뭔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계기가 생기면은 알아서 마셔. 나난 남자, 12코인 남자. 고3 때. 대학교 나는 뭐 이렇게 합격하고 여름 겨울방에 합격한데 그때는 트럭에다가 뭐 강호 우렇게 시코 그 트럭에다 수도권 해가지고 그거 트럭에서 파는 거 있었어. 그때는 뭐 강어 뭐 한 마리 9,900원 초장 하면은 10,000원. 그 다음에 트럭에다가 빙어 파는 게 있어. 트럭 안 돼. 집에 가는데 빙어를 파는 거야. 샀어. 그리고 그때는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나난 남자 밀레니엄에서 그 넘어가는 세대인데 우리 때는 내 고등학교 때에서 그 넘어갈 때 신분증 검사를 했어. 그러니까는 우리 때는 아빠 술 신분증이 가능했어. 아니야. 나 초등학교 국민학교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바뀌었으니까는 술 신분증 했어. 담배 신분증 하고. 아니야? 나만 술 사고 담배 좀. 우리 때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때부터 1990년대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이게 뭐 신분증 거야. 그러니까 애들도 뭐 술 신부름이 안 돼. 그때 뭐 2000년대 뭐 K통과 뭐 그 뭐 컴퓨터 인식 못 한다고. 컴퓨터 뭐.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내가 격동의 세월을 내 밀레니엄에서 딱 21세기에 딱 공인학 보니까 여러분들 2000년까지가 20세이고 나는 21세기에 첫 번째 학번이야. 전략 경상보건 어서시고 뭔 말이야. 그래서 나는 담배 신분 술 신분은 아빠고 했어. 나 남자 12코인 남자 솔담변도 압니다. 솔담변도 하고 뭐 88 디스 내가 피워보진 않았지만 담배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소주 몇 만입니까? 그치. 요즘 보니까는 뭐 저기 초등학생이 막 교감한테 막 싸대기 막 때리는데도 뭐 아무것도 못해. 도라지까지는 모르고 솔담배까지는 안 와. 솔담배 그 다음에 88 모티스 이렇게 나오고 솔까지는 내가 그 들어보기 위해서 도라지 뭐 청자 뭐 이런 거 거북성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들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그치 그리고 우리는 국민학교 세계잖아. 날라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전라 경상국리 전라도와 경상도 온 텐션 죽이네. 어저께 나 방송하는데 나 진짜 텐션 떨어가지고 술 없이 그리고 우리 회장님 오늘은 들어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저께도 기다렸는데 어저께도 안 들어오거든. 그래도 우리 부회장님께서 5천 캐시 몇 만입니까? 5천 캐시 쏘면은 그래도 4,500원 떨어져. 유튜브 슈퍼챗 5천 하면은 2,500원인가 뭐 얼마 떨어져. 반대
호동이 어서 오고. 아니 오늘 양주 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게 부회장님 양주 먹어서가 아니라 구독자 2,000명 어쨌든 달성은 했잖아. 여러분 꼭 아 여기 아 이렇게구나. 꼭 저에서 발음이 혀가 짧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또 얘기해야 되나. 별명이 혀짤이었습니다. 혀가 짧아.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한테 걔는 나보다 저건데 뭐지 키스하는데 혀 놀림 그 뭐지 혀 놀림 그 기술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꾸사리 먹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꾸사리 먹고 중학교 때 매점 갔을 때 고로케 있죠 고로케 있었어. 고로케 했는데 옆에 친구가 내가 아니 내 매점 가서 고로케 난 내 딸은 고로케 달라고 했는데 고도케다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옆에 내 반 친구가 그걸 듣고 놀림 당했습니다. 꼭 내가 무슨 학교생활 사회생활 할 때 꼭 전라 경남 보고 저 눈치 없이 저런 건 꼭 있어. 지금은 안 당해. 나는 남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30년 넘게 당했는데 이제는 뭐 익숙하죠. 내 채널을 일단 한잔 합시다. 한잔 합시다. 그것도 아니 이게 잘못됐잖아. 여기 이게 안 되는데 짧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1억가 나왔습니다. 와타시노 나마에야 10이 됐어. 도저 요로시코 오네가시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때는 제2 외국어가 있었어. 한잔 말하십시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공부는 잘했어. 암기는 잘하고 벼락치기는 잘할 거야. 내가 일본어 하면은 진짜 많이 틀려야 됐어. 많이 틀려야 뭐 한 개 정도? 거의 뭐 한 개 아니면 100점이었거든 공부 잘하는. 근데 그게 그냥 일본어를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시험으로 그냥 시험 공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학교 성적은 좋았지만은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반에 반장하는 게 있었어. 걔는 근데 뭐 오타쿠라고 해야죠. 그 뭐지 그 나 걔 때문에 그거 따라갔었다. 뭐냐면은 그거 오락실 스트리트 파이터 뭐 그거 뭐 변장하고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뭐지 이오리인가 뭐 그 변장하고 막 그거 하는데 그때 당시에 코엑스 가고 했어. 근데 거기 갔더니 춘니 복장을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 쟤 팬티 입은 거냐고. 팬티 입어 나 궁금해. 아니 복장하고 간다 그거 뭐 있어 간다고. 근데 걔는 그런 일본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생각 그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네요. 성적은 내가 좋았지만 나중에는 걔가 일본어를 더 잘하더라. 나는 그냥 언어를 배운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 암기하고 그냥 벼락치기 해가지고 공부 그걸 한 거 그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은 언어는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언어 배울 때 여자 이성 친구 사귀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 비록 내가 그때 당시 시험 성적은 더 좋았지만 결과론 쪽으로 코스프레. 코스프레 뭐 이렇게 한 데 있거든. 코스프레 맞지? 뭐 저기 뭐 캐릭터들 뭐 저거 하는 거. 한잔 합시다. 결국에는 걔가 일본어를 근데 걔는 일본어를 그 까먹장은 다 습득했고 난 그냥 공부로 시험으로 접근을 했고 뭔 말인지 이해하죠? 한잔 합시다.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 타는 것도 그래. 지금은
실전입니다. 실전이기 때문에 5월 달까지만 해도 아, 가기 싫어. 뭐 하고 어떻게 가지 막 겁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실전이야. 안 가면은 이거 어떻게 먹는데? 응? 내 카드값 어떻게 메고 생활비 어떻게 메는데? 무슨 코스프레 아니 친구가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일본어를 걔가 저 공부한 이유가 막 일본 그거 저기 해가지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말귀를 못 하던 무슨 코스프레 좋아하냐고 이거 뭔지 뭔 떡이 있네 근데 여기에 내가 배달하는 진짜 포장 잘못했어 그 뭐라고 하지? 컵밥 같은 이런 그릇 있잖아 그거를 가로로 이렇게 두 개 두 개나 이렇게 쌓으면은 당연히 이게 흔들리지 그리고 뚜껑 원래 이런 거는 랩핑 해주거든 랩핑도 안 해주고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구독자 2,000명 기념 방송하는데 시청자 수 이게 웬 말입니까 오늘 텐션도 어제랑은 다른데 스트레스 잔을 한잔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아마 내가 안주랑 뭐 양주 먹고 뭐 이래도 그거 비례해 가지고 시청자 수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먹을만 하죠 없어 매일 먹기 부담스러워서 이게 네드 라벨이 제일 싼 건데 앞으로 뭐 그린 라벨 뭐 블랙 라벨 뭐 있어 아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차츰차츰 또 올려보겠습니다 열심히 달린 나는 남자 아 근데 내가 머리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그랬나 아무튼 매니아층들 있으니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쇼츠 올리고 하면은 그래도 뭐 꾸역꾸역 이렇게 시청자가 늘어 이게 뭐 방송이 내가 뭐 그게 뭐 허투루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구독 좋아요 눌러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구독 눌리잖아 블루 라벨이요 단계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블루 라벨 사무소 아니면 킹킹님 이렇게 후원을 해주던가 오늘 그래도 돈 많이 썼다 그리고 열심히도 하고 그리고 명분 있잖아 어저께 술 먹방도 안 하고 오늘 그래도 구독자 2,000명 돼가지고 이렇게 어저께 텐션이 없어가지고 진짜 방송하기 힘들어 근데 어저께보다 지금 텐션 높고 명분도 있고 안주 양주에다 세팅비 5만원인데 응? 시청자는 어떻게 더 없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만족하면 되지 나는 남자 12가 만족하면 되지 오늘 현충일이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술래 속 있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애청하시는 분들이 안 좀 안 보이는 섭섭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보시겠죠 나중에 보실 때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한잔 하겠습니다 짠 그래도 괜찮아요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해야지 다음 몇 분이 보시다 오늘 지금 진짜 말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부산대교 나왔어 부산대교 지금 입결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 수능 등급이 2.5 정도 3등급도 붙는 것 같더라고 우리 때는 중경외신 됐습니다 중경외신 근데 지금은 중경외신 갈 거냐면 부산대학 중경외신 중경외신 가고 근데 국승세단은 아닌 것 같아 뭐야
뭐가니? 안녕하세요. 한국말 하세요? 근데 저 사진이 남자네요. 그게 아예 연락이 안 와. 동문을 아예 연락이 안 와. 처음에 3년? 뭐 그때는 그 학교 그 부산대학교에서 동문 뭐 이런 거 동문지 동문 잡지 뭐 그런 거 소식지 왔어. 그지도 안 오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 연락 이사가고 뭐 그래서 안 온 줄 아는데 선택을 하더라. 나는 그냥 버림 받은 거야. 훈이님 어서 주고. 알림 성 아니 좋아요는 인정하는데 구독은 좀 그렇고 알림 선적은 진짜 선 넘었지. 부담스럽지. 알림 선적은 나도 또 언제 또 헷가닥 돌아서 새벽 방송하고 아니면 하루 미쳤다고 막 실시간 방송 막 한 10번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술 왜 먹냐고. 뭐 그냥 좋아요. 술이 좋아요. 뭐 곰방아 해야 돼? 아니 아니요. 뭔 후원을 강요해. 후원 강요한 거 없어요. 아니 아니야. 그냥 좋아요만. 얼굴은 그 나름 동안이었는데 머리 짧겠잖아. 근데 그 얘는 헬멧 쓰고 하니까는 그 여름이고 하니까는 걸리적거려 가지고. 아 후원 강요 안 했어요. 오해입니다. 아니 아니 후원이님 왜 둘이 왜 이렇게 분탕이라고 하네. 왜 뭘 홀려. 시청자도 지금 컴퓨터 다섯 명 찍어. 그만하십시오. 그 시청자도 죽겠다. 아니 어저께보다 지금 시청자가 안 나와. 구독자 2,000명 방송에다가 나름대로 그래도 감사한 마음 표현하 아 현충이나도 그런가? 현충이나는 좀 음주 감호 좀 자제해야 그것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쇼츠 영상 3개는 찍었으니까 아 진짜 아, 싸우지 마. 쟤네 세 번이 어지러지합니다. 어지러지. 그리고 동문에서도 후원 강요 안 했다고요. 동문에서도 뭐 이렇게 그 연락 가는 게 그게 나 같은 사람한테 연락 안 와. 오늘 뭐 그치 오늘 뭐, 왜 그러지 오늘 뭐 좀 그래 뭐 어쩔 수가 없죠. 오늘처럼 뭐, 진짜로 죄송하님요. 모카야 뭐야 오카야 뭐야 후니님하고 모카님하고 두 분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주 볼까 시청자도 없는데. 우리 깨우락지 부회장님하고 정현 왔었는데 뭐 아 근데 뭐 나중에 그 인정해 주겠지. 그래도 한 분이 두 분 보통 어쨌든 간에 이게 열심히 하고 기념하고 그게 하고 스토리가 있으니까 지금 컴퓨터 보시는 분들은 지금 스토리 아는데 두 분 자르겠습니다. 아, 정신 사납다. 두 분 자를게. 두 분 자를게요. 죄송합니다. 혼이님하고 목한 일본님 분 자를게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몇 분이야? 오후 11시 15분인데요. 그러니까는 16분, 17분 안에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이후 하면은 그러니까는 스탑하라고 채팅 하지 말라고. 7명이나 강찰 아니에요. 7명이라도 구독자 2,000명 어쨌든 간에 실시간 방송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나중에 보시는 거 어쨌든 쇼츠 보시면서 그거 구독 누르신 분들 계시단 말이야. 나나 남자 방송 오토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한 명 두 분 하실 때도 방송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꾸밈 없이 스스로 꾸밈 없이 다 보여드렸어요. 진짜 내가 진짜 꿈이 없이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매니아층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일본어님, 일본어님, 경고할게, 일본어님. 그러니까는 인생이 흥망성쇠도 방송이 흥망성쇠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나는 남자 오늘 구독자 2,000명 달성했고, 그러는 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사정인 거야. 내 사정은. 내 사정인데. 오늘 그래도 방송 잘 이어지네요. 그래도 우리, BK 주님, 우리, VR장님께서 그래도 후원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5,000원 오늘 후원해주시는데, 그거면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게 왜냐면 구독자가 2,000명이라면 뭔가 쇼츠 좀뭐 하고 뭔가 있다는 거야. 이거 언제 텐션이 폭발할지 몰라. 내가 5,000명 방송도 해봤고 아프리카 TV에서도 해봤잖아. 한분한분 찾아다니는 게 맞아. 이게 진짜 매니아층 있잖아. 나 매니아층 솔직히 있다. 비트? 비트 얼마네? 그 9,000원대? 몇 개야? 9,000원대? 무난하다는 게그 각자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 비트코인 뭐두 개, 잠깐만 1억이니까는 10개 있어봤자 서울에 아파트 이쪽은 사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는. 근데 일단 비트코인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래도 뭐 아등바등 뭐할수 있잖아. 그래도 뭐 하나 뭐 차리던가 아니면은 그래도 생활비로 하던가 그래도 한계도 합시다. 간이 아니라 폐가 먼저 터질 것 같아. 아니 내가 술 먹어서 간이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오토바이 좀그 많이 늘었어. 그래도 내비 안 켜고 그냥 지도만 네이버만 지도 그래도 왔다 갔다 했어. 강변도 오늘 두 배차 받았잖아. 근데 폐가 터질 것 같아, 폐가. 버스 뒤에 서봐, 버스 뒤에 서고, 그 아스, 아, 나 지금, 와, 시급합니다. 지금 그나마 6월달이라서 그만지, 6월 중순, 7월달에 30도 넘어, 그 아스팔트 여기, 그 앞에 있는 버스 그 매연, 그 어떻게 감당하는데. 지금 간이 문제가 아니라 폐가 터질 것 같아요. 소주 한 잔에 만, 아 됐어요. 그런 거안 해. 그런 거 해. 그런 거안 해. 그런 거 하지 무슨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마시는 게 좋지. 내가 오늘 배달하면서 강제받쳐 2배차 받고 막 이렇게 강제되는데 그런. 내가 진짜 뭐 돈이 목적이었으면 이렇게 안 해. 그냥 친구가 없어요. 와서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술 한잔 먹는데 뭐 얘기해 나눌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거 하면서 그냥 소주값이랑 벌면 좋은 거고. 그리고 그런 거는 쏘고 나서 합시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슈퍼 채팅 뭐 10만 원 일단은 10만 원 쏘고 나서 뭐 이렇게 뭐 미션을 걸어요. 그냥 순수하게 너 방송 잘 봤다. 10만 원딱 썼어 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게 그 10만 원 쏘면서 뭐뭐 이렇게 내가 잘 봤다. 그 대신 뭐 이렇게 할수 있냐. 그렇게 해야지 뭐만뭐한 그런 거. 나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지금은 숲이라고 뭐 바뀌었대. 그래서 달코 닳았습니다. 이런 거 그거 나도 회장님들 많이 뭐 바뀌었고. 일단 한잔 하겠습니다. 짠. 한 달에 100만 원 별풍선 만 개도 터졌고 여기 모니터 두 갠데 모니터 두 개도 후원 받았고 이거 LG 32인치짜리 이거 30만 원 넘어 이거 60 몇만 원짜리 이거 다 받아봤고 짠. 저 아프리카 TV 가서 12 TV 청소 쳐봐요. 그거 하면은 500이 하나 들었고. 우리 깨고락기 부회장 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 짠. 그 유튜브도 5,000명짜리 비트코인 방송 종합방송에다가 그 5,000명짜리 본 방송 있고, 이거는 그 비트코인 방송할 때 맨날 술 먹고 뭐 하니까는
그럴 바에는 술 먹는 채널 하나 파자 해가지고 만드는데 제 2,000명 달성하고 하는 거잖아. 나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없어. 어, 맞잖아. 어. 그리고 나 진짜 다 진짜 내가 허송소리하는 거 하면은 보이는 거 보이는 거고 만 개면 거서 그때 60만원 65만원 정도 벌어요. 어. 내 베스트 비자 아니에요. 60만원이 5대5로 보면 돼. 어. 5대5요. 어. 60만원 정도 그때 5대5. 백두산도 타보고 만개도 타보고 해볼 거 같아요. 난 60만원 55만원 정도죠. 어. 유튜브 아니에요. 아, 그리고 코인 방송 진짜 1세대입니다.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진짜 불장 되기 전부터 해가지고 그치 그치. 근데 코인 하면 맨날 술 처먹고 맨날 나는 여러분한테 내 인생살이를 거짓말 안 해. 아 근데 내 그렇다고 코인 해가지고 손해본 것도 없어. 아니 그전은 주식으로 했지. 주식으로 손해본 거 없어. 코인으로 손해본 거 없어. 이제는 배달판을 뜨었는데 아니 그전에는 뭐 저기 갈라채인데 갈라채도 월급 400만원 받았어요. 갈라채에서 월급 400 받으면은 그 경력자 인정받은 거야. 그리고 그런 좋은 자리는요 공고에 안 올라와. 인맥으로 가. 인맥으로. 그치. 아니 하고 어 그래 했고 지금 배달판 오토바이 했는데 오토바이 뭐 빌비 걸렸죠. 어쨌든 작년에 마사지 많이 아니 마사지는 그때는 안 갔어. 코인 했을 때는 그 두려움 그까는 마사지 노래방 그런 건 갔는데 마사지 이런 거는 그 몰랐어. 근데 작년에 그거 할 때 많이 갔었지. 근데 가도 뭐 별거 없다. 오히려 내가 친해지니까 오히려 내가 말했지. 우리 누나 내가 마사지 해줬잖아. 갖고 50 그 마사지 보면 밑으로 아니 옷 그걸로 손을 그 위에 써졌는데 손을 넣었더니 아 그건 아니야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손 뺐지. 뭔 말인지 알지. 사이킥 내가 손님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친해대 보니까는 얘기하면서 아 나는 맨날 한데 나는 이렇게 사람들 마사지 내가 누가 나는 마사지 아 그래요 누나 내가 해드릴게 해가지고 누나 엎드렸어. 갖고 내가 없으니 이게 분위기가 그 뭐 있잖아 야릇하잖아. 갖고 내가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했는데 이건 아니다. 없어. 태페우스 안 왔어. 한진 안 왔어. 현금 12만 원가. 뭐 그래가지고 뭐 태페우스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무리 갔어. 그런 게 있어. 아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한 없이 어쨌든 맞을 봤는데 아 근데 풀리는 거 맞아. 풀리는 거 맞아. 맞는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나나 남자 뭐 내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떤 뭐 중견 기업의 뭐 관리 팀 뭐 KS 담당자 그거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이게 나중에는 진짜 쌓이고 쌓이면은 나도 많이 경험했잖아. 이게 인생살이가 남자들이 진짜 고달퍼요. 만 두 살이 넘은데 뭐 많은 뭐 대기업에 잘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듣고 막막하잖아. 아 근데 나는 40대에 이미 경력이 나 봐. 갈라채 쪽도 3년 동안 했지. 3년 경력 있지. 거기도 갈 수 있지. 지금 오토바이도 타지. 오토바이 타니까는 내가 그거 안경 렌즈 배송하는 것도 그거 봤잖아. 근데 그거 따더라고. 지금 오토바이 내가 자차도로 있지. 할 수 있는 게 많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 오히려 대기업 다니다가 뭐 하다가 갑자기 좀 잘렸어. 그러면 뭐 퇴직금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뭐 차리겠지. 아 그리고 내가 뭐 식당은 안 차려봤어. 우리 엄마 하나 차려주었잖아. 어쨌든 우리 엄마 그 날이 애완견이나 하고 용돈 벌이 하고 그것도 차려봐가지고 그 차릴 때 그런 것도 알고
아 근데 커. 오토바이 타는 것도 커. 그 직업을 할수 있는 게 커. 그리고 내 KS 자격증도 있잖아. 품질관리 자격증 있잖아. 다이베는 야채 그래도 경유자로 그거 할수 있는 게 그게 어딘데. 너무 그렇게 피하지만. 그리고 유튜버도 하고 있잖아. 열심히 살고 있잖아. 여러분들 배달하는 것도 갑자기 지금 뭐 대기업 다니고 어디 다니다가 지금 나한테 뭐 막상 퇴직 명퇴 당했어. 갑자기 잘렸어. 그건 사람 일을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해야지. 근데 그런 거뭐 슈퍼 채팅이나 하나 싸주면서 아 일단 한잔 할게. 아 근데 부회장님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 어쨌든 나 경험치가 막 있잖아 여러 가지로. 지금 막 갑작스럽게 은퇴하고 그럼 할거 없자. 그래도 이것저것 해가지고 할수 있다고. 자신 만만합니다. 먹여 살릴 수 있어. 결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처자식 있으면 먹여 살려. 한잔 했습니다. 발포차 한잔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주도 많이 안 먹었네. 부회장님, 안 가는 거니까는 내가 아니까는 그게 무서운 거야. 아니까는 안 가는 거지. 근데 뭐 진짜 뭐 벼랑 끝에 모르면은 뭐 그것도 내가 어떻게 경력자라든지 뭐 뚫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진 거야. 그거 자동차 주차 못 한다고 그거 나그 저번에 들었는데. 자동차가 경험을 안 해가지고 난그 뭐지 수동도 안 해보고 그거 안 달아봤잖아. 오토만 해보고. 근데 그것도 지금 오토 살아보니까는 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깨구락지 부회장님 나그 고시 때 총무도 했잖아. 고시 때 총무도 한거 알아요? 한 때? 모텔 좀 여기서는 그냥 300만 깔끔하지. 주차만 해주고. 아 근데 오토바이 타니까는 자동차 이런 것도 해볼만 할것 같아. 내가 그 오토만 해봤는데 내가 그왜 그게 맹모였는지 내가 관리직 했을 때 포토를 몰아야 돼. 그 포토 몰다가 변속하는 게 이거 그랬거든. 근데 오토바이도 변속 그러니까 혼다 PCS 125니까는 땡기면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니죠? 시티 뭐 이런 거 있잖아. 시티는 예전부터 있었어. 아니면 슈퍼컵 이런 건 예전부터 있는데 변속해야 되는 그게 어려웠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20살 때 오토바이 처음 탈때 그냥 그 형이 알려준 게 그냥 2단으로 한번 놓고 타라. 일정 보통이죠. 일정 보통이죠. 그래서 120, 50까지는 타요. 근데 만약에 그뭐 주차하는 건데 할수 있을 것 같아. 그전에는 뭔가 모르겠지? 그 두려움, 막상 경험했는데 지금은, 트라팔근에 오셔가지고. 김구진님, 얘기 좀 해줘라. 작년에 베트남에 계신 분 만났었어요. 안에 그 생각이 안 해본 게 아니야. 베트남 분 만나봤는데, 결국에는, 만나봤는데, 결국엔 돈이야. 그리고 나보다 뭐 젊은 분 많으겠지. 그럼 그분은 어떻게 감당하는데? 만나봤어요. 김군이 만나봤고 해봤 그썸 타봤고 그 해봤다고. 해봤어요. 근데 결정은 남성적으로 텐트 아침에 텐트를 못 치고 그냥 마음만 조급해가지고 뭐, 그리고 돈 없으면 이거 안 돼. 해봤어. 뭔 말인지 알죠? 해봤어. 베트남 분 만나봤어. 술 먹지 말라. 어저께 술안 먹었잖아. 오늘 더 피곤해. 아, 그게 술 기운이 더 딸려서 그런지 오늘 더 키우. 뭐 그랬지만은, 아. 술 먹지 마라. 나 담배 안 피잖아, 담배. 어려운 질문인데. 술 먹지 마라.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참는데 아, 술 먹지 마라. 어, 아껴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아. 한잔 할게요. 한잔 합시다. 돈 그거는 그 돈이면은 한국 그냥 우리나라 뿐 맞나? 어. 저는 그 업체에서 통영이 아니라 내가 그 시장에서 일할 때 시장에는 뭐 베트남 분들 이렇게 뭐 사러 오잖아. 가야채 집에서 일해서 시장 통해서 그래가지고 뭐 이거 털어가지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형이 이거 털어가지고 쟤랑 쟤 총각이야 뭐 연락하려고 그 됐어. 어 그럼 국제결혼 그런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쩌지 쉬는 날 만나서 얘기하고 했는데 뭐 차 없냐 뭐 하는데 그 걔네도 뻔해. 뭐 자꾸 하는데 뭐 맛있는 거 사줘야 돼.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는 똑같아. 그냥 베트남 외국인 아니라 그냥 여자라는 그게 똑같아. 여자라는 게. 단지 나보다 더 어리신 분을 봤는데 내가 그 40대니까 그분이랑 뭐 몇 살 차이 그 30대 후반 중반이었는데 와 그분 자녀가 딸이 있는데 중학교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 베트남 여성분들 어 20대 넘어 결혼해. 자녀 있어. 골치 아파. 아니 기본 3차전에 매달 30만 50만원 보내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있다고. 내 아까는 나보다 어린 분이 베트남에서 이미 20살 때 결혼해가지고 뭐 좀 복잡해. 어 대화도 안 통하고 뭐 한데 복잡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국제 결혼 있는 게 그러니까는 내가 무슨 외국에 여행 가가지고 아 이거 있지 SK 최태원하고 뭐야 노관장님 이번에 1조 이상 소송 났다 그럼부터 최태원 회장님 뭐 외국에 뭐 여행 가고 어쨌든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응? 얘기 들어봐. 외국 분들하고 하는데 베트남 분들도 한다. 어 근데 지금 20대 중반 후반이다. 그러면 베트남 있을 때 남녀 관계 따져야 되고 자녀가 있냐고 따져야 되고 더 골치 아파. 그 정도로 뭐 이렇게 할 능력이 있으면은 그냥 한국분 만나면 되고 아니면 나처럼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나아. 내가 경험해서 안 돼 이게 더 오히려 복잡합니다. 어, 여러분들 뭐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너 노총각이니까는 근데 그거야 남녀간에 이거 내 욕구 말하잖아. 어 내가 정확히 말할게. 나 소프트웨어는 막 이렇게 한데 하드웨어 안 되고요. 만족스러울 수 없고요. 정신승리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아니 베트남 뿐이에요 뭐 그렇게 외국 국제결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 업체 끼라는 게 아니야. 그게 뭐 아니 근데 어찌어찌 뭐 결혼했다는 거야. 간단지가 아니고 그 정도로 그 상대방 여성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좀 달라요. 어, 그냥 남자로서 결혼을 해야 할 때 어떤 그 결혼에 꽂히면은 한데 그냥 나 편하게 살고 결혼 그리고 나도 남자로서 그런데 하면은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한잔 합시다. 좀 심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연어는 먹는다 실시 이런 거 슈퍼채팅 싸달라고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쉽게 뭐 국제결혼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진짜. 문화도 자두고 대화도 안 내가 진짜 만났는데 대화가 안 통해. 대화도 안 통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갑자기 뭐 자녀가 뭐 중학생인 건 뭐. 아, 여러분들 뭐 국제 결혼 그 만만치 않아요. 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남녀로서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 정도로 성의 있고 그 정도로 결혼 생활 능력 있다면은 충분히 국제 결혼 안 해도 한국 분들 만날 수 있어요. 그까는 맞아요. 문화적인 음주 차이는 여러분들 진짜 국제 결혼 따는 게 막 그 압박감 때문에 메시하는 거 막 남자로서 해야 되는 그까는 그거 다 떠놓고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진짜 국제 결혼 할 정도면은 한국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 아니면 진짜 그냥 노총각 살던가. 아니 국제 결혼 한 번에 어차피 돈에 그 똑같다니까는.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경험 안 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잔 하겠습니다. 짠.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국제 이용을 할 능력 있으면 충분히 한국분 만났습니다. 내가 거기서 빠쳤잖아. 연락했는데 그분이 또 그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야. 음식 뭐 싸가지고 사진을 나 숨어서 이랬는데 뭐 이야기했어. 뭐 자기 이렇게 그 베트남 친구들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 해가지고 했어. 그 남녀 섞여 있는 거야. 이게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오해 소지가 정말 많이 생기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이게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아다르고 어다르고 전라도 경상도 뭐 뉘앙스 차이도 있잖아. 아무리 베트남이고 뭐 해외 군인들 한다라도 한국말 배웠다라도 뉘앙스가 엄청나게 차이는 거야. 진짜 뉘앙스가 진짜 한 끗 차이도 엄청 차이나. 설사 뭐 이렇게 잘 됐다 치더라도 트러블 진짜 많아. 내가 경험해서 내가 이거 진짜로 뭐 내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 사진 봤는데 이렇게 쭉 음식 가려놓고 남녀노소 봤는데 한국 우리 내 마인드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쉽게 다가지 마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진짜로 업체 통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갈려차 판데 외국분들 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가리 털어가지고 연락처 받고 했어요. 내가 직접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그 정도면은 한국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제 방송 봐요. 뭔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 짜증나. 아이고 참. 이게 타코야키 뭐 그런 데리야끼 소스 면이나 볶음면인데 오늘 내가 이거 폐기 처분 받았어. 내가 와 이거 배달비가 이거 이 음식 비용은 15,0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는 뉴베지라고 합니다. 6시에 그 집에 5시간 내 6시에 이거 갖고 왔어. 6시 반 그러니까 5시간 정도 됐어. 그러니까는 타코야키 그 양념을 했어. 그 면이나 볶음면인데 설명할게. 내가 이거 배달 갔는데 이거를 포장을 일단 처음부터 잘못된 게 중국집은요
이런 면류 하면 랩핑 한 번만 하는 게 두 번만 해. 그러니까 여기는 컵밥 용기 있잖아요. 이런 용기에다가 뚜껑 닫았는데 이렇게만 탭핑 했어. 십자로 해야 돼. 진짜로 랩핑 안 해. 십자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만 했어. 뚜껑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국물이 흘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놓으면 포장해 주면 되는데 이걸 층으로 쌓았어. 위에 거 흔들리겠죠. 네, 그래서 자서 파티전 주문했습니다 오늘. 와 오늘 내가 덤탱이 쓰일 뻔했어. 얘네는 포장 전문이야. 매장에 테이블이 없어. 포장 전문인데 포장은 어떻게 1층 2층은 쌓은데 이거를 그냥 다행히도 사진 찍어서 보냈을 때 내가 억울함이 없었지. 그래가 이거는 내 거 된 거야. 포장 불량이야. 와 근데 얘네가 신생업체가 아니거든요. 내가 전기 자전거로 할 때도 있으니까 어떻게 근데 이게 포장을 이렇게 하지? 그것도 마탱윤이 뭐가 아신데? 마탱윤이한테 기회 드릴게요. 뭐 어떻게 세팅을 뭐 어떻게 해줘? 강제 술 먹방 하자. 뭐가 불만인데? 나 오늘 강제 배차 두 건 했다. 뭐 어떻게 할까 내가? 마탱윤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강호에 연어 있고 양주 있고 맥주 있어. 물도 뭐 있고 뭐 어떻게? 뭐네? 여기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해 먹으라고 하면 여기 강호에 연어 있네요. 그러면은 나는 막으면 확 그냥 막 안 돼. 노래 시청을 하면은 수익 창출이 안 되잖아. 혜리님은 처음 뭐 오자마자 노래 시청을 하면 이거 뭔 느낌인데. 그건 안 돼요. 혜리님. 내가 아는 이름 자체는 여전히 청년인데 오자마자 노래 시청 되는 이거는 방송 방해죠. 푸우님 모처럼 봤네. 취한 거 있고 텐션 유치하고 있고 방송 잘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 그거는 구독자 2,000명 기념 해가지고 이 세팅 봐. 이런 세팅 흔하지 않잖아. 뭔 느낌이 있죠. 아 근데 나 푸우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 푸우님 뭐 이렇게 뭐 따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마트 연어죠. 오늘 1번 된 8건 뱀은 9건 총 17건 했습니다. 아 이거 어쩐지 그게는 뭐 느낌이 이게 뭐 연락 톡 주고 또 방송하는데 아 일하시는 것 같더라. 일하시는 것 같더라. 푸우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현충이고 한데 아 저 따라 그냥 아 푸우님 요거 따라 놨는데 저 레드라벨 하는데 고생 많 이거 한 잔 받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푸우님 짠. 어쩐지 좀 그랬구나. 그쵸? 바쁘셨어. 낫죠? 그리고 오늘 17건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구독자 2,000명 달성 기념 먹방이잖아. 술 먹방. 아우. 좀 맛있어. 너는. 근데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고. 지금 머리도 바짝 자르고. 아, 너무하네.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면 안 될까? 더 해야 하나. 스텝바이 좀 천천히 할게. 소주값은 벌고 있어요. 뭐 26,000원인데 30분 하는 데가 좀
19,000인가. 근데 오늘, 그러니까 오늘 구독자 2,000명 달성했잖아. 하고. 그 나 6월 달에 열심히 하고 있잖아. 어쨌든 두 달에서 채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엄마. 잠시만요. 타임. 쩐지님, 저 방송 가고 있어요. 좀만 그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깔끔하게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 깔끔하게 내가 깔끔 그냥 조셔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사람이면 혼내는 거고. 아 그래도 오늘 봐줘. 뭐 이제 회를 먹으려 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 깔끔하게 해 먹겠습니다. 아, 이번 게 푸우님한테 그게 푸우님. 이제 연어랑 강호에 오늘 연어랑 가는데 연어 강에다 코끼리 맥주에 레드라벨 뭐 어떻게 먹을까요? 일단은 좀 푸우님 그래도 애청자니까는 푸우님한테 기회 드릴게요. 이거는 제끼고 푸우님 한대 푸우님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줘. 그럼 거기에 한잔 할게. 그래도 애청 아니 그 뭐 이렇게 후원이나 스포츠 안 쳐서 가세요. 오려 저기 이제 했잖아.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그래도 양준한 연어 깔끔 양준한 연어 네드라벨 보여야 되지. 네드라벨 보이고 아 여기 깔끔한 여기 잔 하고 나나 남자 일단은 몸 발포진식 나 두부라고. 이거 양조한 따랐고요. 자 포우님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알지. 짠 마시고 연어 먹어야 되는 거잖아. 연어 먹어야 돼. 젓가락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네드라벨 한잔 하겠습니다. 연어 초장이야 간장이야? 간장 아 이거 원래 그냥 먹어야 돼. 간장 깔끔하게 됐다. 아 오늘 알뜰합니다. 아 그래도 구독자 2,000명 된 거 기념 방송인데 정신 차려줘. 정신 차려줘. 그리고 부회장님 깨덕지. 부회장님 뭐 연이어서 뭐 어떻게 아 뭐야 왜 왜 좀 딜레이가 있었네요. 우리 죄송합니다. 깨고약제 부회장님 양주 발포주 연어회 이렇게 연어회 강어회 강어 진흐머 있습니다. 우리 부회장님 할 말씀 하셔야지. 그래도 부회장님 아니야 뭐 부회장님 뭐 세팅 뭐 안주 연어회고 강어회인데 강어 진흐름이 있습니다 하고 발포죠 아시는 양조 한마디 해주셔야지. 부회장님 그래도 부회장님 해주셔야지. 그래도 부회장님 챙겨드려야지. 세 건당 한 시간씩 걸립니다. 10건 하면 4시간 4시간 걸리죠. 오늘 형충이에서 콜이 많고 했는데 아다디가 안 맞았어. 그래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일대 사무실에 그래도 관계부에다 두 배 접하나가지고 그래도 무난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부탁 트라팔거님 뭐 트라
근데 아 우리 BK 주님, 깨고락지 부회장님 뭐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나 진짜 오늘 아 요거는 배민 아 요거 배민 하는데 이게 사연 있지. 현은 꼬였고 어차피 짧았고. 그니까 그 있잖아. 불지도 않아. 불지 않아. 쫄지가 않아. 이거 그 내역을 아시죠? 30건 앞으로 30건 해야지. 그리고 사는 말면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것 같아. 확실하네. 부회장님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비케이주 깨르르제 부회장님께 퇴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축구한다고 그거 모르지. 뭐 9시부터 하는데 그거 몰라. 그때 뭐 바빠가지고. 충성. 잘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마치고. 와, 근데 구독자 2,000명 기념 방송한데 아다리가 안 맞았다. 그게 아니라 여섯도 그 소나기도 내리고 파라면서 저좀술 취했습니다. 오늘 내 딴에는 구독자 2,000명이어가지고 기념 방송 한다는데 어저께 닭한 마리 칼국수 방송보다 시청자가 더 없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는 뭐 찌장인데 뭐 세팅하고 했는데 뭐한 명밖에 안 왔단 말. 그런 거 누가 말했어? 누가 말했어? 그런 거 없이 어차피 오늘 내드라 마셨어. 근데 어느 순간 터지겠지. 진짜로 나 솔직하잖아. 여러분들 나남자 매니아층도 있고 진짜 솔직하게 인생 스토리 진짜로 7년 8년 이렇게 솔직하게 다 터놓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실패를 했어. 어쨌든 존버했잖아. 존버했잖아. 내가 배달로도 존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 구독자 2,000명인데, 뭐지? 구독은 아니지. 좋아요는 눌러주고, 더군다나 알람 설정은 아니지. 그냥, 나딱 하나 바라는 거 있어. 뿌잉뿌잉. 내가 지금까지 방송 1분 이상 봤다 하면은 좋아요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눌러주자. 구독이라든지 알람 설정 그거는 저 세상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나는 남자 배달하는 남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도 스무스무 맞춰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스마트폰. 야, 세스 종료라고, 종료. 그래도 오늘 알차게 뭐 하고 얘기도 많이 한것 같아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